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복사 3종 세트인 복사, 서식 복사, 그리고 그림 복사, 이세 가지 복사의 차이점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사는 범위 설정한 부분을 모두 말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죠. 표를 모두 범위 지정합니다. 이 안에 있는 텍스트 또는 서식 모두 복사가 됩니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과 C를 눌러도 됩니다. 다른 곳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하면 되는데 단축키로는 컨트롤과 V를 눌러도 됩니다. 예외사항은 셀의 크기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셀의 너비나 높이는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수정해 줘야 합니다.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과 C, 붙여넣기는 컨트롤과 V. 알아두시면 좋죠. 기존 표가 있는 시트에 다른 시트에서 또 다른 형태의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표가 나란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시트에서 다른 내용의 표를 일부를 복사합니다. 일부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설정해서 복사, 그 다음에 원래 시트로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표가 서로 다른 표가 나란히 있는데요. 셀의 너비가 다르다 보니까 판매표에 맞추면 밑에 있는 표 너비가 서로 안 맞고요. 밑에 있는 평가표의 너비를 맞추자니 위에 있는 판매표의 너비가 또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밑에 있는 평가표를 맞추다 보니까 위에 있는 표가 좀 너비가 불필요하게 넓어졌습니다. 이럴 때 그림 복사 기능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트로 가서 표를 가져옵니다. 표를 범위 설정한 다음에 제목에 있는 복사, 그림으로 복사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시 확인. 다시 원래 시트로 가서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 복사 한개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이미지화 된 것이죠. 약간 크게 확대를 합니다. 가로나 세로 확대보다는 대각선으로 확대를 해줘야 표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눈금선이 거추장스럽다면 지워줍니다. 뭐 인쇄하는 데에는 인쇄가 되지 않지만 눈금선이 옵션에 가서 중간에 있는 고급 중간쯤에 눈금선 표시를 삭제를 해줍니다. 눈금선 표시에 있는 체크를 지워줍니다. 확인. 눈금선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쇄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보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그림 복사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브러쉬 모양의 서식 복사는 텍스트 빼고 나머지를 다 복사해 줍니다. 셀의 크기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표를 만들다 보면 표에 더 추가할 내용이 생깁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문자, 숫자 추가하고 있습니다. 추가하고 완료가 되면 배경색이나 테두리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럴 때 표를 복사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서식 복사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추가한 부분에 대고 범위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서식 복사가 됩니다. 텍스트, 즉 문자나 숫자를 뺀 나머지 기능을 모두 복사해 주는 기능인데요. 셀의 크기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